왜 교육인가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는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스 게인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팀 주피터죠. 팀 주피터 프로젝트로 하는 게 이런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상당히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 아직 다 된 게 아니에요. 오픈에이지 캠퍼스라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70% 정도 이제 진행되었고 아직 한 3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한 60% 정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한 50% 정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아직까지 뭐 여유있게 하자면 현재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공정률은 50% 정도. 오픈에이지 캠퍼스가 50% 정도 완성. 50에서 60% 정도. 그리고 완성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대략 한 2년 정도. 그다음에는 이제 100% 완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성을 해요. 100% 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대략 90% 완성된 상태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9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90%까지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이제 중등 과정입니다. 중등 4년차부터 대학 과정을 해서 대학 코딩 실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 코딩 실습이 남아있어요. 현재 지금 스타트를 끊은 것이 전자여권이죠. 전자여권하고 요거 영어는 전자여권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놓는 게 좋겠네요. 전자여권. 그리고 교통물류, 인프라, 반자동 민주주의, 반자동 교육 인프라 요 네 가지를 현재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러면 하나를 마치고 다음 파스 넘어가고 다음 파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일부이고 사실상 앞으로 2-3개월 내에 쭉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why? 왜 여러 개의 그러니까 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는지 요 이유는 뭐냐니까 일종의 마중물로 역할하기인 겁니다. 너 역할하기 미안. 마중물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마중물이 뭔지 아실 텐데 지금 40대 이하는 아마 마중물이 뭔지 모를 겁니다. 마중물이 뭐냐면은 지금은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은 예전에는 우물에 있는 물을 팠었었어요. 우물에 물을 펼 때 그냥 팍팍팍 거저기 뭐라고 우물에 물을 퍼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우물에 물을 펄 끌어올리는 그게 장치가 있어요. 기계적 장치. 우물에 물을 긷는 어떤 기계적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을 부어줘야 돼요. 물을 붓고 그런 다음에 시작하는 거죠. 스타트라고 해야 되나? 시동. 시동을 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마중물입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중물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아요. 배터리하고 저 뭐라 그러죠? 빙글빙글 도는 거. 자동차의 배터리가 일단 전력을 공급해서 이거 자동차 배터리로서 일단 먼저 엔진을 그럼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피스톤 운동을 하고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연료가 투입되고 연료 투입되면은 피스톤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운동이 본격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처음 피스톤 운동이 본격화되면 이제 주행이 되는 거죠. 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피스톤 운동에 의해서 주행을 하고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스톤 운동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딜레마예요. 패러독스죠. 피스톤 운동을 하기 위해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부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개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팀 주피터가 이것을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를 스타트를 끊어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한 어떤 다음번 후발주자로 참여하실 분들이 맨땅에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은 전체적인 설계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 프로젝트의 목표라든가 뭐 도구라든가 그리고 시작하기 위한 일련의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등을 준비, 등을 준비하고 그러면 다음 세대나 혹은 뭐 다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학습자들이 이를 토대로 해서 토대로 시작할 수 있죠. 시작해서 기존 코드나 설계를 업데이트. 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세상 돌아가는 이신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자동차 배터리로서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고 그러면 연료가 투입되고, 그죠? 연료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후발 학습자가 되겠죠?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 팀 주피터의 역할이죠. 그래서 피스톤 운동의 본격화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겠죠. 그래서 주행한다는 것은 이 주행은 뭐예요? 실제 시스템의 실제 적용이죠. 시스템의 현장 적용이 되겠죠. 현장 적용.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한 이유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덜 된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수학 부분이죠. 수학 부분이 아직까지 강의 녹화가 좀 미진해요. 그리고 머신러닝 부분도 지금 한 절반 정도 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머신러닝의 녹화가 현재 50% 정도 진행돼 있어요. 요것을 100% 는 불가능하겠지만 99% 정도까지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올해의 목표입니다. 올해 2020년의 목표예요. 이 목표. 자, 그리고 다시 주제로 돌아서 왜 교육인가라고 하는 거죠. 왜 교육인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요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존 어떤 체제나 시스템 혹은 관행 등의 어떤 부족한 점을 부족분을 채울 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 인력이 그냥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특수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코딩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블록체인 혹은 크립토그래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죠? 세 번째 네트워킹 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로보틱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인력이 있어야지 기존 체제나 시스템이나 관행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등을 보완할 인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의 대졸자들, 기존 대학의 어떤 대학 교육의 대학 교육이 배출하는 인력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돼요. 체제를 유지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공장이나 기존의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뭐 새로운 국가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가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유지하는 게 공무원들이죠. 그죠?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그죠? 등등 연구원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리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 체제는 모두 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나 새로운 기존 체제를 어떻게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팀 주피터의 목표는 기존 체제 주피터의 목표는 기존 체제의 유지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목표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국의 어떤 코로나 방역 시스템, 그죠? 코로나 뭐 방역 시스템 같은 경우 시스템 이런 것들은 2020년 기준으로 이런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감염병 역사에서 신기원을 열고 있는 그러한 방역 시스템인데 이러한 것이 새로운 시스템이죠. 그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인력이 아니라 그런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능력을 갖춘 게 필요하고 이 새로운 능력이 우리 팀 주피터 판단에서는 요거라는 거예요. 코딩이고 머신러닝이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니까 수학과 물리와 과학과 생물과 그리고 어떤 역사와 그리고 세계사죠. 특히 세계사 등의 등의 기초가 튼튼한 하고 이러한 기초가 튼튼한 위에 코딩 능력을 기르고 이러한 코딩 능력 위에 머신러닝과 로보틱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을 기르고 머신러닝과 또 뭐 크립토와 같은 새로운 암호학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같은 어떤 기술을 기르고 이러한 능력 위에 로보틱스를 기르고 그죠? 이러한 능력을 갖춘 다음에 어떤 사회학에 대한 사회학이라든가 혹은 뭐 정치학이라든가 혹은 경영학이라든가 등등 또 혹은 세무나 회계나 혹은 뭐 행정이나 등에 대한 지식 등의 지식을 갖추고 그러면은 요것들이 융합이 되어서 이러한 능력들이 서로 융합이 되어서 기존의 체제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또는 체제 새로운 시스템 또는 체제는 어떤 새로운 사실상 도시나 또는 국가 모형이 도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도시나 국가 모형은 기존의 어떤 체제나 기존의 문명이죠. 기존 문명과 약 2% 정도 다른 문명.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런 문명 어떤 문명이냐니까 바다에서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문명이겠죠. 그죠? 이런 정도의 문명. 혹은 적어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경제적 그리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이라고 그러면 범죄나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범죄 또는 어떤 편법이라든가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회주의적 어떤 삶의 양식을 배제할 수 있는 그렇죠?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러한 것이 이것이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기존의 시스템을 약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특수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 필요한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오픈에시 캠퍼스이고 이렇게 구성된 컨텐츠로서 또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팀 주피터의 역할이고 그렇다면 팀 주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교육에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컨텐츠를 구성하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관련 시스템을 코딩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는지 그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들이 요 대학 코딩 실습이라든가 연습으로 되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진행하는 것을 시연 실제 코딩 또는 프로젝트의 시작과 시연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 통해서 따라서 이제 이어서 많은 학습자 그러니까 다수의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능력이 있는 개발자 필요 개발자의 숫자 네. 필요한 개발자의 숫자가 1,000명이라고 한다면 필요 개발자의 수가 1,000명이라고 한다면 1,000명 그죠? 1,000명이 되기 위해서 1,000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한 10만 명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명이 학습을 해야 돼. 10만 명이 학습을 하면은 그 중에서 10만 명 사실 10만 명 가지고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적어도 뭐 어쨌거나 한 10만 명 학습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0분의 1인 1,000명 정도가 11%죠. 1% 정도가 나름의 고급 개발자가 가능할 것이고 그
그 중에서 10%인 100명 정도의 세계적 수준, 100명 전후의 세계적 수준, 수준의 개발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적 수준의 개발자로 하는 것은 적어도 피닉스 프레임워크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워커를 만들거나 혹은 또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발자, 혹은 엘릭스 언어와 같은 엘릭스 언어, 혹은 러스트 언어라고 하는 것 같은, 혹은 고 언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만한 수준의 그런 개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팀 지프트 목표는 일단 10만 명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하는데 필요한 교육 콘텐츠와 그리고 관련 시스템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코딩 연습에 참여할 수 있는,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그게 팀 지피트의 역할이고, 앞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앞으로 2, 3년 동안 진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